아, 처먹 가고 싶은데. 처먹어서 뭐하게? 까마귀 가게? 까마귀보차. 광기. 예전에 뭐였지? 하이파이브 있었나? 옛날에 블루, 아, 하이파이브다. 그리고 뭐였지? 와바 비슷한 건데? 호바, 호바. 호바 지하에 있던 거 그, 규난이 삼촌 가게 있어, 거기. 진짜? 학복이네, 친척형 가게도 있고, 그 횟집이. 야, 너 그거 먹어보고 싶지 않냐? 뭐? 오랜만에 그 햄버거 아! 어, 그, 뭐, 미스터 와우버거 아니네 와우버거, 와우버거. 와우버거인가? 아, 로데오 중간에 와우버거라고 있는데, 수제예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음주 방송? 1,000원은 한신이지, 요즘 누가 까마귀가 아니. 한신은 너같이 헌팅 좋아하는 애들이나 맛있어요. 가는 거 그리고 아니었어? 선호 사람들은 일단 밖에 안 나와. 아, 천호동 밖으로 나가는 꼴을 못 봐. 맞아. 천호동으로 다 오래. 음주 까마귀. 방송 할까? 아, 무리다, 술 이거. 마실래? 다음 주에. 내 입술. 까마귀 포차라고 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용진이랑 동창이잖아요. 누구? 광규랑 아. 형규란 친구가 있는데 자주 가요. 야, 까마귀 안 갔지. 거기 밑에 무슨 포차 같은 데 갔지.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난다. 한신은 동창이지. 공감. 천호는 솔직히 위아일랜드인. PC방? 아니 그 한신 갔을 때 누구 만났는데 기덕이었나? 진짜 동창이야 가면 동창회 열리지. 가면. 아 요새는 이제 들리는 소식이 동네를 자주 안 가니까. 어 지금 자부림이 욕하신 거예요? 먹고 씨. 나도 먹고 씹세? 왜? 아 너무하다 인성. <왜? How are you? 웃음> 와, 씹세라니. 하여튼. 뭐, 뭔 얘기하고 있었지? 동창회 열린다. 아, 요새 들리는 소식이 뭐, 누구 결혼했다, 누구 결혼한다. 근데 신기한 건그 지역에 사는 애들이라면 그 여자애 남자애가 예전에 누굴 만났고 어떻게 연애했는지 다 알아. 아니, 결혼식장이 청첩장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그것도 깡이야. 진짜, 개념이 없는. 아는 노래가 아닌데 잘한다 듣다 아 천호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가을에 한번 가야겠다. 아 어차피 추석이 몇월이죠 올해? 아 햄버거 감자튀김 뭐 먹을까? 시켜줄 거야. 아니 야, 햄버거 먹을래? 아니요. 롯데리아 콜? 아니 아까 용진이가 옆에서 밥 먹는데 냄새가 아 너무 하면서 많이 먹어야지, 이제. 아, 너무 배고파요. 나그 사진 찍으러 가야 되잖아. 살 빼. 아, 근데, 아, 씨. 너는 뭐, 말랐으니까 먹어야지. 뭐, 이렇게 더. 마른 게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9월이에요? 9월 달에 천호 가겠네. 야, 보나가 니네 놀러 가는 거 언제냐? 롯데. 카톡방에서 오지게 싸워요, 쟤네. 맨날 뭐돈 만원 갖다가 쌈박질하고 지들끼리 헐뜯고 욕하고 나가고 손절한다 쌩깐다 멋있네. 어 인생 한 번. 초딩이야 초딩
You don't understand. They told what we still watch them.근데 막 쌈박질 엄청 하던데. 큰별이랑은 왜 싸운 거냐, 창립이랑. 이름이 큰별이야? 최큰별이란 친구가 있는데. 비슷하네. 님몇 살이죠? 저희 22짤. 전 4짤. 남자 몸매요? 아니요, 저는 몸매 피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니가 안 가니까 문제야. 제가 맨날 저 괴롭히던 새끼예요. 나? 아니요, 저 학이고 저 새끼 나쁜 괜히 찔렸어. 새끼예요. 언제는 때리고 다녔다며. 제가요? 저 공부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제요? 싸움 공부. 베리타스 일진 기법. 우, 소라 베리타스.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거기 뒤에 풋살장 가서. 학원이야, 학원. 네, 저 진짜 이거 몇 개월 만이야. 처음 파티인데. 아, 겟렉이 또 초점 못 잡네. 나쁜 짓 보나기한테 다 배움. 보나가 진짜 아, 나 뒤지고 이거. 싶어. 보나기 안 맞은 지좀 됐지? 연진 씨, 귀엽다. 민숙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진 씨. 네. 친구분 진실만 말하. 3명 이상 주관한다는 학교 학생이. 저 친구가 그 3.10고 다니던 친구인데 거기서 셔틀 하던 애야, 셔틀. 아,
살이 요새 절인다. 아, 또 은근슬쩍 이거 어깨동무하려고.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응? 오빠, 왜요? 내가 제 말 아니었어도 진짜 인생 이렇게 안 됐다. 구라치지 마. 저놈 때문에 내가 학원 땡땡이 치고 학교 안 가고 어? 독서실 등록해놓고 놀러가고 맨날 저놈 때문에. 저놈이 원흉이야, 원흉. 아프리카 방송하고 저놈 때문에. 저 근데 이거 지금 방송 켰잖아요. 네. 질문할 거 있어요. 네. 일단 레퍼토리를 좀 맞춰야 되니까 바로 합류할지는 모르겠는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양아치 맞네? 얘야? 맞아요. 나 양아치인데? 절교해요. 절교하란다. 야, 뭐라고. 내 팬 안 할 거면 다 가. 네 방송인데. 진짜 양아치. 다 가. 어, 아, 진짜 가네. 아, 가지 마요. 안녕. 아니 옛날에 한번 절교했었어. 왜냐면 제가 연습생 하던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천호에. 근데 이제 지들이, 저도 선약이 있었는데 지들이 뭐 보자 그래서 갔는데, 네. PC방 하고 있는 거야. 응. 나오라고 했는데 기다려 잠시만 하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갔지. 근데 갔는데 뭐 갑자기 다 집 간다고 피곤하다고 막 들어가는 거야. 그대로 쌍욕 갈기고. 내 친구 없었어, 너네 만나냐 이러고 싸웠었어. 아니 왜 발렌시아가 모자 하나 질러. 짭 아니에요 그거? 짭이야. 네. 지금부터 놀지 마요 보낙님이랑. 인성이 참 좋으시네요 김님. 참 부지런하게 이모티콘 찾아서 쓴다 보나가. 그래서 야 보낙이가 내가 아는 보낙이야? 어 구보낙 못생기네. 아 걘 누구지? 내 동생 제주도가 있나냐? 학복이. 아씨, 보낙 학복가 헷갈려 죽겠다. 학복, 학복. 일요일 날 용진이 공연을, 용진이 공연합니다. 아, 네.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소식 듣고 술 마시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상 우리다가 저한테 두들겨 맞고. 맞았어? 네. 어, 맞았어. 다시 때렸지. 아, 그래서 친구 좋은 게 또 아직도 연수생이니? 연수생이요? 연습생? 연습생 이 시절은 지났죠. 연수생이지 이제. 저희 앨범 3장에서 5장 낸 가수예요 옛날에. 콜라 제한 없어요. 인당 50장 찍어도 돼요. 어, 진심이세요? 그러면 내일 더 사러 갈게요. 50장 촬영하시면. 야, 몇 장 사야 되지? 지금 170장 있는데. 또 없는 거 아니야? 아, 내일, 근데 이래놓고 10장 팔려면. 아니, 내일 300장 사러 가려고 했지. 300장을? 어. 총 470? 아, 300장 채우려고 아, 그랬는데 지금. 30. 봉근이나 뭐 멤버들. 진짜 바쁘다. 우와, 담연이래. 인상이 참 좋으시군요. 맞아요. 잘자 민숙씨, 연진씨. 자보리님은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민석이 팬이었어. 살람이 무슨 뜻이죠? 민석아, 너한테 전동킥보드를 그래. 맡긴다. 그럼 부서질 텐데. 몸무게 지금 다녀. 좀 1년 뒤에 탈게요. 저 몸무게가. 저거 150 이상 탈 수 있어. 어, 그렇군요. 기현이도 가능.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 자식이 150일 넘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보나기 나갔니? 콩팥 때서. 파티 갈 수 있으면 갈게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햄버거 올 때까지 기다려줄 거지? 아니, 이제 방종하고 잘 건데. 저희 이번에 학교 컨셉이잖아요.
제가 문 앞에서 담배 피면서 돈 뺏을 거니까 돈 많이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장난 아니에요. 좀 찐따 컨셉이 어울릴 것 같아요. 나? 나빵 가지고 왔어. 아, 어서. 썬라이트 생각, 너 기억나냐? 썬라이트? 썬라이트 뭐야? 그 매점에서 팔던 거? 어, 알지. 썬라이트 먹고 싶다. Please have a rest, really. ありがとう. 빙뚜 이미 줘야지. 오빠의 생일 선물을 샀어요. 난, 야, 너 팬이 감사합니다. 너 선물 가지고 들어오려는데 내가 문 앞에서. 야! 뺏어. 아, 열어봐. 뭐야, 이거. 이거 놓고 가. 저 천우동 특유의 말투랑 유행어가 있거든요. 수아리 질러. 저런 이상한 건방진 용어를 척. 애들이 만들어요. 줄줄이 좌로 가. 도대체 니네가 하는 그 매는 뭐냐? 매. 맨날 뭐 말하면 매. 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상한 말투, 그 동네마다 특유의 말투와 그런 거 있잖아요. 피곤한데 피곤하지 빨리 와라, 햄버거. 않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펜 신경을 안쓸 겁니다. 처음처럼 미니가 뭐예요? 술? 아, 처음처럼 미니 있잖아. 한 뭐라고? 잔하고 한잔반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진짜 조금. 거네요. 잘생긴 척 하기 힘들어요. 햄버거 해야지. 곤충 살치류라니 천년인데. 난 라따뚜이. 라타뚜이 닮았어. 너 모기. 되게 깐죽 될것 같이 생겼는데 깐죽 돼요. 안 깐죽대. 나 되게 조용하고 차갑고. 조증 있어요, 조증. 멤버들 다 있는 것 같아, 발음 조증이. 잘해라. Hello. That was Croatian for my teeny baby. 햄버거 올 때까지 안 돼요. 저 자야 돼요. 내일 할게 많아서. 역시. 그럼 저는 이제 방송 종료하고 문 내가 킬 거야,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냥 방송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용호 인사해라. 제 방송에서 만나요. 사요나라.